오케이, 리더스뱅크 다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끊을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케이, 그래서 넘버 33 카테고리 오케이 타이틀 오케이 그래서 이안 앤 프레드 아 베스트 프렌즈 누가 프레드가 뭐다 our best friends 첫 문장은 누가 뭐 한다로 구성되어 있죠. 이안과 프레드는 가장 절친 사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언제가 보이죠? 언제 Last Friday에 Last Friday afternoon에 누가 뭐 했다? Fight 했다 They had a fight 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또 보이죠? 언제? In class 됐습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에 Last Friday afternoon에 They는 Ian and Fred 대신 왔고요 Ian and Fred had a fight Ian과 Fred가 싸웠다 언제? In class 수업 시간에 싸웠답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They fought because they both like the same girl They fought because they both like the same girl 누가 뭐 했다? They가 fought 했다 그 다음에 fought 한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왜 싸웠다? They because they both like the same girl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They는 계속해서 Ian and Fred. That's what so. Ian, because Ian and Fred both like the same girl 했기 때문에. Both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Both는 뭔가, 뭐에 대한 얘기할 때 쓴다? 뭔가 둘에 대한 얘기. 지금 Ian and Fred는 두 명의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들 둘 다란 뜻이죠. 이렇게 그들 둘다 똑같은 여자애를 좋아했었던데, because가 붙었으니까 좋아했었기 때문에 싸웠다. 싸움의 원인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뭐늘 이런 거 경험해 보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뭐 했다? 프레드가 콜드했다. 누구에게? 이안에게 무엇을? A bad name. 프레드가 이안에게 욕을 했다 이 말이죠. Called a bad name. So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원인. 오케이, 그래서 저 프레드가 이안에게 욕을 했고, s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프레드가 이안에게 프레드 called Ian a bad name 한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이안이 뭐 했다? hit Fred. 그렇죠. 됐습니까? 이안이 프레드를 때렸죠. 킷의 3단 변신 몇 번째여서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콜드하고 h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프레드가 이안에게 called a bad name 했던 것도 과거 일이고, 그래서 이안이 프레드를 때렸던 것도 다 과거의 일이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heir teacher was very angry. 누가? Their teacher가 뭐 했다? Was very angry. 선생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죠. 수업 시간에 싸웠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는 누구? He said to both of them인데, he는 누구 대신 왔었더라? 그렇죠. Their teacher.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To both of them. 그러니까 여기에 them이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them이 두 명이란 말이죠. 그들 둘 모두에게 말했단 말이죠. Ian과 Fred 둘 모두에게 말했다. 오케이. 여기에 I는 당연히 I'm very disappointed in you boys. Stay here after class and write your name 1000 times. 여기 I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disappointed의 뜻이 뭐였으니까 선생님이 매우 뭐 하셨다? 실망하셨단 말이죠. 나는 very disappointed 했어. 누구에게? In you boys. 너희들 이 녀석들아. 이런 뜻이죠. 머시매들아. boys의 뜻은 예이 머시매들아. 나는 I'm very disappointed in you. 난 너희들에게 매우 뭐 실망했다. 이 머시매들아. 그 다음 명령문이죠. 뭐 해라? Stay 해라. 어디에? Here. 언제? After class.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으니까 end로 또뭐 해라? Write 해라. 무엇을? Your name을. How many times? Time. 그래서 있어라 이 말이죠. 머무르다니까. 있어라. 어디에 있어라? 여기 있어라. 언제 있어라? 방과 후에. 네, 수업 끝난 다음에 여기 있어. 그리고 뭐 해라? 써라. 뭐를 써라? 몇 번?
천번. 그렇습니까? 이름 천번 쓰기 벌을 준 거죠. 그렇습니까? 이거 선생님 하신 말이죠. 선생님께서 매우 disappointed in you boys 해서 stay here after class. 수업 끝난 다음에 여기 있어. 남아 있어. And write your name. 이름 써. 1000 times.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times가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무슨 뜻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죠. 1000번 써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가 보이고 있죠? 언제? After the last class. 누가 뭐 했다? 얘네 Fred가 stay 했다. 어디에? In the classroom. And 그리고 뭐 했다? Began 했다. 뭐 하는 것을? 하는 것을. 그래서 둘 중 뭐였어요? 동명사였죠. Writing 뒤에 생략된 말은 Writing their names. 되지 맞죠. Writing their names. 됐습니까? Writing their. 너는 왜 책도 안 펼치냐? 아, 너무 쉬워서 그렇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수업이 끝난 다음에 After the last class, Ian and Fred stayed. 머물러 있었다.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And began.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은 day죠. 그들이 시작했다. Writing their names. 이름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언제? Soon. Good. 누가 뭐 했다? Fred가 began 했다. 뭐 하는 것을? Cry 하는 것을. 됐습니까? 여기 crying 해도 된다 했었죠. begin이니까. begin은 to cry 해도 되고 crying 해도 되고 우는 것을 시작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동명 begin 똑같은 여기 begin이죠. begin. begin인데 여기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목적으로 쓰였고 여기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럼 begin 같은 애가 누가 있다? Like, start, want. want는 to도만 좋아하고요. love, hate. 하나 남았네? Continue. 그렇죠. 이런 애들이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곧 프레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teacher looked at Fred. 선생님께서 쳐다보셨죠?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Why are you crying, Fred? 프레드야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프레드가 하는 대답이죠. Because 누구? Ian's name is Ian May.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Ian의 이름은 Ian May이고 그리고 my name is Frederick Hollingsworth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글자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4 글자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총 6 곱하기 1000개의 알파벳을 쓰면 돼. 6000개 쓰면 되죠? 얘는 몇 개 써야 돼요? 24000개의 알파벳을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안 울고 베길 수가 없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이. 여기에 이제 both of them이 나왔습니다. both of them. 걔들 둘 다. 예, 그 다음에 뭐 to 부정사 둘 다 여기 begin에 대한 얘기 나왔죠. begin. 예, begin은 둘 다 가질 수 있다. 난 시작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새 책 읽는 것 할 때 to read a new book 해도 되고 reading a new book 해도 된다. 오케이. 위에 밑에도 hate가 to do도 되고 doing도 된다는 똑같은 얘기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준 벌은 1, 2, 3, 4 중에 뭐예요? 한번 Writing their names 1000 times. 오케이. Cleaning the classroom 뭐하기? 그렇죠. 여기 동명사죠. 동명사. 여기에 있는 ing 전부 다 뭐뭐 하기 라는 뜻의 동명사죠. Holding their hands up 뭐하기? 손 들고 있기. 그 다음에 running around the class grounds 뭐하기? 운동장 뛰어다니기 돌기. Taking a rest 뭐하기? 아 미안, taking a test네요. 그래서 뭐하기? 그렇죠. 그래서 writing their names 1000 times 하기라는 벌을 줬고요. 그 다음에 Fred가 운 이유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하는 몇 글자 쓰면 되는데 여섯 글자씩 1000번 쓰면 되는데 지는 24글자씩 1000번 써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선생님의 꾸중이 너무 무서웠으면 수업 시간에 싸웠겠냐? 오케이. 친구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찌질인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싫어해서 선생님이 실망시킨 것이 후회돼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되네요. 그래서 he was the last student to arrive in the classroom. 그래서 동의하기 뭔 소리야?
그는 교실에 책을 잠깐 오케이. 그래서 let's의 뜻이 뭐다? 최근에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we had a meeting last Friday는 뭔 소리야? 회의를 가졌다. 만남을 가졌다. Had a meeting. Have a meeting. 회의하다. 회의했다죠. 회의했다. 우리는 저번 주 금요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We had a meeting last Friday. Okay. 최근에 학생이죠. 그쵸? 최근에 학생이죠. 최근에 학생. 최근에는 도대체 뭐야? 최근에는 영어 단어는 뭐였더라? Lately. 그렇죠. Lately고 얘는 무슨 시예요? 어찌 씨가 이 명사를 막 꾸며주나요? 최근의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단 얘기죠 뭐. 했습니까? 했는데 저 모양이다. 아 했는데 저 이 모양이다. 오케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용법이죠. 어떤 학생? 교실에 도착한 학생. 여기도 또 어떤 시죠? 어떤 학생? 마지막 학생. 그러니까 그는 교실에 도착한 마지막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last가 무슨 뜻도 있고 마지막의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지난 이란 뜻도 있다. 그 다음 여기 하나 빠졌죠? 3번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is medicine last 6 hours. This medicine last 6 hours. 이건 뭔 소리일까요? This medicine은 뭐예요? 약. 이 약이죠. 그러면 6 hours는? 6시간. 그럼 last가 무슨 뜻일까? This medicine last 6 hours. 6시간. 오케이. 그래서 last의 뜻은 무슨 뜻도 있다? 지속되다 라는 뜻도 있다. 이 약은 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This medicine last 6 hours. 그래서 last가 좀 여러가지 right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오른쪽도 되고 뭐 여러가지 뜻이 있죠. 올바른도 되고 바로란 뜻도 있고 권리란 뜻도 있고 이렇듯이 last가 마지막 학생 지난 금요일 6시간 지속된다. 동사로 사용될 경우입니다. 동사로 last가 동사일 땐 지속되다 버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st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He was the last student. 그가 마지막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학생인데 뭐한 to arrive in the classroom. 교실에 도착한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입니다. We had a meeting.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Last meeting.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학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부모님 무엇을 영어를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Both of my parents. 그렇죠. Both of my parents죠. 오케이. 이거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거냐. 여기에 지금 Both of my parents 있네요. 됐습니까? Both of 복수명사면 뭐뭐 둘 다 Both of my parents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이렇게 쓰이기도 한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like both summer and winter 이렇게 하기도 하고 Both of my parents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Both of my parents can speak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Both of my parents can speak English. Both of my parents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They can speak English죠. 그들 나의 부모님 두 분 다시 말해 그들 그분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24. 그래서 일단 조사해오라고 했던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이나 more than 무슨 뜻이고 뭐뭐 이상 같은 말은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over가 있죠. over는 뭐뭐 너머란 뜻도 있고 뭐뭐 너머 뭐뭐 위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이상 이런 뜻도 있으니까 over 40% of people 이렇게 more than 대신에 over를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토이 왜 사이클즈 하면 왜 안 돼? 오케이, 40% of people 무슨 뜻이고? More than까지 붙여서 more than 40% of people 무슨 뜻이고?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day 그러면 day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에다 s를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그렇죠. day cycle to work or school이죠. 그들은 저 직장이나 학교에 자전거 타고 다닌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의 왜 because는 못 쓰고 왜 because of 써야 돼? because 뒤에는 주어와 명사가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와야 되고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 그렇죠. because of 그래서 그걸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비교했죠. 어떤 것 때문에는 뭐다? because of it 이거요. 그 다음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는 뭐다? because I am sick.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of 뒤에 그러면 여기에 this fact의 뜻은 이러한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러한 사실 다시 말해 뭐 그것 때문에 이 말이죠. because of it, because of this fact 주어 동사가 아니고 어떤 것만 왔죠. 이러한 사실 어떤 것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because of를 써야 되는 거다. 다음 김다솔 this fac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because of this fac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because more than 40% of people cycle to work or school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this fact의 뜻은 이러한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 때문이란 말은 뭐? 40%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간다라는 사실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this fact는 뭐 대신 왔다? 앞문장 대신 온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this fact 40% 이상 사람들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this country has a very clean air. 오케이. 그래서 답이나 왜 much는 못 쓰냐? 이렇게 멋지는 훨씬이란 뜻이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비교급이 와야 된다. 여기까지 말하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멋지를 굳이 쓰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멋지 그렇죠. much cleaner air 하면 훨씬 더 깨끗한 공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cleaner 대신 clean이 사용됐고 clean은 비교급이야 원급이야? 원급. 그렇죠. 원급은 much가 아닌 very나 또는 so와 같은 걸로 so clean air, very clean air 매우 깨끗한 공기. 그러니까 much 뒤에 비교급이고 so나 very 뒤에는 원급이 온다라는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야 now you may gues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may는 둘 중 뭐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뭐라고? 허락이다. 그러면 이제 너는 뭐 해도 된다? 추측해도 된다 가 아니라 허락이 아니라 얘는 뭐다? 추측이죠. 추측. 허락일 땐 뭐뭐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추측일 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너는 뭐 할 수도 있겠다? 추측할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을 해. 허락이 아니고 뭐의 뜻이다? 추측의 뜻이죠. 네가 이제 정답을 알지도 모르겠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추측. 네가 이제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 뭐뭐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고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네가 이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뜻의 뭐의 메이다?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의 메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야 여기에 게스트 뒤에
집중 안 했으니까 딱 번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솔? 네. 데, 뭐 하는 데시야? 겉 만든. 오케이. 그 겉 만든 데의 특징은 뭐야? 뒤에 주어. 그걸로 부족하고요. 뒤에 주어 동사라는 말로 부족하고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왔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만든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듯? 겉 만드는 듯을 학교에서는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 듯?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살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러고요. 나는 겉 만드는 대신데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 이 나라는 네덜란드 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뭐 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뜻이죠. 지금쯤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 이 나라가 네덜란드 라는 것을 이란 뜻의 대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네덜란드는 코리아에 해당되는 국명이죠. 국명. 네. 그렇죠. 그럼 답이나 네덜란드의 코리안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더나? 더치. 그렇죠. 더치죠. 더치. 됐습니까? 네. 네덜란드의 더치, 네덜란드인 더치, 네덜란드어 더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생긴 게 너무너무 다르죠. 됐습니까? 우리가 뭐 더치 커피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더치페이도 들어봤죠? 네. 그렇죠. 더치페이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처럼 돈 내자. 네덜란드 사람.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각자 먹은 자기가 먹은 것만 계산하는 거. 됐습니까? 같이 가서 막 회식했는데 자기가 먹은 고기의 개수를 막 셀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람 수를 막 재고요. 그리고 나는 몇 그람 먹었으니까 요거 내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내가 콜라를 같이 마셨다. 콜라 한 병에 뭐 예를 들어서 천 원인데 내가 3분의 1을 마셨다. 그러면 333.333원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 더치페이. 그리고 뭐 더치페이. 한국 사람들은 더치페이보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번엔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사. 이렇게 하죠. 우린 더치페이다. 와우.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신가 봐요? 네덜란드에서 오셨나 봐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치가 나라 이름은 네덜란드인데 그 다음에 얘 형용사역은 얘랑 생긴 게 너무나도 다른 더치라는 거. 코리아 코리안은 생긴 게 비슷하죠? 네. 코리아 코리안, 차이나 차이니즈 이런 것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덜란드는 국가 형용사형이라 합니다. 이걸 보고 국가 이건 국가명 국가 형용사형인데 국가 형용사형이 많이 다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오케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low의 뜻은 뭐고? 낮은이고 반대말은 뭐야? 그렇죠. high죠. 그래서 낮은 low, 높은 high. 됐습니까? 오케이. high land가 아니고 low land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온 이유는 50% of each land의 뜻이 뭐고 이 국토의 50% 어떤 나라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 나라의 50%를 표시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그러면 몇 덩어리야? 한 덩어리죠.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죠. 이건 데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데이 이즈가 아니고 당연히 뭐다? It is. 그 말을 문법적으로 하면 퍼센트 오브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고 퍼센트 여기 뒤에도 또 위에도 나왔었죠. 퍼센트 오브 무슨 명사는?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하니까 여기에서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였죠. 얘는 it day cycle to work 고요 it is 그 밑에는 it is less than 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이야 above. above의 뜻은 안 찾아왔다. 그렇죠. 딱 밤죠.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졸린 신분 above의 뜻은 뭐고? 안 나와요. 안 나와? above의 뜻이요? 어. 혀 안 나요.
딱밤 예약이. 오버브랑 오버브 시레비언이 한 그거 나서 서너만 안 나왔어. 안 나왔다. 그렇죠. 어버브의 뜻은 뭐고? 뭐뭐 위에. 뭐뭐 위에죠. 뭐뭐 위에.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Under. 그렇죠. Under죠. Under. 뭐 밑에 under. 뭐뭐 위에 above. 그렇습니까? 쟤는 어디서 찾아왔어? 아니, 어버브 시레벨이 하나. 전 쟤는 그거 안 배운 건가? 타겟 다 하신다. 맞다. 타겟 다 하신다.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응? 칸 덩어리도 찾았단 말이야. 왜 그랬어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바로 때려치우는 거죠? 안 나오네. 아니요. 제가 그때는 샷구나 잡고 있었다. 어버브도 네가 어떻게 찾았는지 얘기해줘. 어버브 C레벨. 아, 어버브 더 C레벨, 어버브 C레벨을 찾았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넣은데? 그러니까 여기 반역 없어요. 반역 없어요. 뭐 이번 바보같이 찾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위에 above, 뭐뭐 밑에 under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So it'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By bicycle 같은 말이라고 수업해드렸고요. 자전거 타고서, 자전거 타고서. by를 쓰면 관사를 쓰지 않는다. by를 쓰는 게 편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비나 it에 대한 얘기. 2 bicycle. 2 bicycle 대신 왔다. 2 bicycle. 이거 bicycle. 오케이, 아닌 것 같고요. 초이 it에 대한 얘기. 더 바이시클 is very easy to run on a bicycle. 오케이, 또. 저 앞에 있는 even nice to hear is only 323m 사이를 영상으로 붙여서 뭐 어디서부터? even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ven the highest hill is only 323m high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또 김다솔 투 사이클 대신 왔다. 그쵸? 오케이. 전부 다 틀렸는데 뭐 다 비슷한 사람은 있긴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냐면 요거 대신 왔죠. 그러면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안돼 가져오라고. 그러면 여기에 투 무브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거 무슨 명법이야 이거. 당연히 명사적이죠. 명사적. 오케이. 왜 명사적 용법이냐 하면 뭐 얘가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이다? 주어. 진짜 주어죠. 주어 하려면 당연히 뭐라 해야 돼?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되죠. It is very easy. 매우 쉽다. To move around on a bicycle. 어찌 뭐 하는 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됐었냐? To move around on a bicycle is very easy 였단 말이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so가 뭐를와 뭐를 연결시켜줍니까? so 앞에 뭐 나오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이 even the highest hill is only 323m high, so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그래서 자전거 타고서 돌아다니는 매우 쉽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sides. 같은 말은
게다가 어 뜻은 게다가 나오네. 잠만요. 생각해. 그 말은 어? 또 안 해왔다? 아니 안 썼어요 저거. 안 썼다. 동을 안 쓰고 딴 거 썼어요. 아 뭐 썼는데? 아 동 그냥 동을 안 쓰고 나머지 다 썼어요. 그 뭘 썼는데 그래? 그러니까 나 동을 빼고 썼다니까. 뭘 썼냐고 그래? 안 썼 동을 빼 동을 안 썼어요. 그리고 비사이즈 와의 차이점 비사이즈와의 차이점은 뭔데? 비사이드는 뭐뭐의 뒤에서. 비사이드가 뭐뭐의 뒤에서야? 그럼 비하인드는 뭐 하냐? 아니요 선생님. 뭐뭐의 뒤에서가 비사이드가 비하인드는 실직됐네. You are fired. 집에 가시오. 아? 진짜요? 못 가요. 어? 비하인드가 할 일이 없어졌다고. 어? 비사이드가 뭐뭐 뒤에서면 비하인드가 할 일이 없어져서 비하인드가 영어에 살아. 똑같은 뜻인 단어가 영어에 있잖아요. 죄송해요. 뭐 좀 시키면 좀 똑바로 좀 해올래? 너 회사 잘리고 싶어? 어? 신과장 이거 좀 해오게. 어? 어? 뭐 또 주수행평가 핑계를 왜 대? 진짜 토요일마다 나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종일 그렇죠. 하루종일 수행평가 준비하고 있죠. 수행평가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했죠. 네. 잘했죠. 물어본다며. 엄마한테 물어봐서 집에 계속 나가있었어요. 집에 계속 나와 있었던 건 도대체 뭔데? 아, 오빠 남네. 죄송. 오케이. 그래서 답인 비사이즈 뜻이 게다가고 같은 말은 어서. 어서 좋네요. 또. 또. In addition. 그렇죠. In addition도 있죠. 혹시 딴 거 있나요? 없다. 오케이. additionally도 있죠. additionally, in addition, also, besides. 전부 다 어떨 때 쓴다. 뭔가 얘기해놓고, 아차!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뜻이 뭐다? 게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타민은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쌉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곤충은 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징그럽습니다는 아니고요. 좋은 거 얘기했으니까 게다가 뒤에는 같은 좋은 걸 얘기해야죠. 뭐 징그럽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그러나 이런 거 붙여야 되겠고요. 그러나 징그럽습니다. 게다가 미래 신경 자원으로 각각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게다가를 어떻게 쓸?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아직 멀었는 것 같죠? 고등학교에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야 자전거 타고 다니기 좋다란 얘기 됐어요. 게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놓고 this country is blank. 이 나라가 어떻다 라고 얘기한 거죠. 게다가 어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기 뒤를 봐야죠. 암만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기만 막 쳐다보는 애들 있어.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요. 앞도 좀 보고 뒤도 좀 보고 이러세요. 여기 들어갈 말 almost every time and city has bike lin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왜 have가 안 돼? every 뒤에 명사형 올 때는 단수치가 바뀌어요. every 뒤엔 뭐가 오고 단수 명사. 이거 안 만들어봤자 day 아니야 이거? 오케이. 여기에 뭐가 every town and every city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데 단수 두 가지 조건이죠. 있는 단수가 오고 얘가 뭐 자리에 있을 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비동사로 치면 여기에 am, are, is 중에 뭐 써야 되고 is 와야 되고 have 쓸 것 같으면 have가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has 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아 참 그 다음에 besides하고 beside의 차이점은 beside는 뭔 뜻이다? 뭐뭐 옆에죠 이거. 뭐뭐 옆에. beside는 뭐뭐 옆에고 beside는 게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의 단수 명사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기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서 it 취급하니까 it have가 아니고 it has. 거의 모든 뭐 동네나 도시가
뭘 가지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lso have many car free areas. 여기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where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건 어디지만 지금부터 자 여기에 이게 무슨 설명인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요. 일단 area가 구역이죠. 구역. 구역은 구역인데 어떤 구역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해석하면 cars are not allowed.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allowed는 몇 번째 녀석인지 두 번째 녀석이라는 얘기는 동사의 무슨 형태다? 과거형이다. 가 아니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학교형에서 PP형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고 과거 분사란 말, PP형이란 말 이런 말도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세 번째 녀석이면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다. 그 말은 뭐냐? allow의 뜻이 뭔데? 허락하다죠. 뭐 허가받다가 아니고 허락하다죠. 그럼 여기는 내가 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클래스 카드 숙제를 안 한 동희한테 집에 가라고 허락해줬어. 그러면 동희는 나한테 뭐 받은? 그래서 이 세 번째 녀석이란 얘기는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녀석이냐면 얘만의 뜻은 뭐고? 얘만의 뜻은 뭐고? 허락받은 이라는 어떤 신데 앞에 뭐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are allowed 하면 뭐 하는다? 허락받는다고 cars are not allowed의 뜻은 차가 허락받지 못한다죠. 이거 분명히 자동차가 금지된답니다. 자동차가 금지된다. cars are not allowed. 얘가 허락받는인데 얘가 허락받지 못하는이고 이렇게 합치니까 허락받지 못한다죠. 자동차가 허락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허용되지 않는단데 여기까지 있듯이 요 앞에 다 없다 치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금지된다죠. 자동차가 금지된다 인데 여기에 이 녀석이 다짜 떼버리고 어떤 자동차가 금지된 구역 어떤 구역? 자동차가 금지된 구역. 어? 이거 보고 관계사라고 하고 뭐 2학년 올라가자마자 할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중에 where도 있다라는 거. 자동차가 금지된다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가 금지된 구역.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reasons. 그래서 did reasons에 대한 얘기. 네. 차 그거 평소에 당연하지. 뭐 이거 영어로 할래?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게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오케이. did 뒤에 뭐고 복수명사 오고 그쵸? 그러니까 did는 뭐의 복수형이니까 this의 복수형이죠. this 뒤엔 단수가 오고 did 뒤엔 복수가 오죠. 그럼 these reasons의 뜻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죠. 누가 더 for these reasons를 해석하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가 뭐 어떤 이유 때문인데 차량 통행 금지 구역에 일단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이 있고요. 첫 번째 차량 통제 금지 구역이 있다. 차량 금지 구역이 있다. 나는 나라가 도시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네, 어머짱. 전용 도로가 있다. 이게 다야? 두 개만 해도 된다. 두 개만 해도 된다?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이따 내용 파악하면서 파악해 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이나 it에 대한 얘기 자꾸 it에 대한 얘기 답이나한테 물어보래? 초이야 it에 대한 얘기 It is no surprise that people call on headland the land of bicycles. 바이 바이시클 되지 왔다? 자전거 타고서는 바이 바이시클은 자전거를 타고서고요. 자전거를 타고서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줘? 뭐, how에 대한 대답이 is 될 수 없죠. is 되려고 그러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 이거. 오케이, 김다솔, is에 대한 얘기. To travel by bicycle. To travel bicycle is no surprise that. 오케이, 또. 다빈이. 저요? 응. 이제 대한 얘기 고민 중이다. 어, 또 이제 대한 얘기.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그럼 얘가 가짜 주어면 진짜 주어로 되는 거야. People call the Netherlands name Netherlands the land of the.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죠. It is no surprise의 뜻이 뭐예요? It is no surprise. 놀랍지 않다죠. 놀랍지 않다. 그러면 뭐가 놀랍? 누가 놀랍지 않아?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이제 복도에 지나가면서 놀랍지 않다.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러면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아, 놀랍지 않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뭐가 놀랍지 않대요? That people call the land of bicycles. 하.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자전거의 땅, 자전거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놀랍지가 않다. 가주어 진주어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it에다가 미주 꺼놓고 이 it하고 seem이 같은 거 다른 거 골라라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거 가짜 주어입니다. 놀랍지 않다 그랬고요. 뭐가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자전거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의 특징은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고 진주어를 해석한 다음에 뒤에 나온 동사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자전거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말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영어에서는 동사를 빨리 보여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가 없었으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됐어야 했다? Call the Netherlands the land of bicycles is no surprise.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그러한 문장 구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놀랍지 않아.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자전거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를 동사를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가 길어지면 뒤로 뺍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있었던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Here is a land of bicycles. 여기에 있다고 얘기한 거죠? 뭐가 있대요? 자전거의 나라가 있대죠. 됐습니까? 뭐 랜드는 땅이란 뜻도 되고 뭐 나라란 뜻도 됩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전거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에서? In this country에서, 이 나라에서 The bicycle is king. 뭐가 뭐다? 자전거가 왕이야. 그래서 자전거가 제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가 왕이다 그랬으니까 근거를 대야 되겠죠. 누가? More than 40% of people이 뭐한다? 사이클을 한다. 자전거를 탄다. 40% 이상의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 어디로? To work. 직장이나 또는 학교로. 됐습니까? 통학이나 통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쓰죠. 자동차나 이런 거 하죠. 근데 애들은 뭐 타고 다닌다? 자전거 타고 다닌다. 됐습니까? Because of this fact 뜻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고요. 이러한 사실 뭐 40% 이상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This country has very clean air. 이 나라는 뭘 갖고 있대요? 그렇죠. 매우 깨끗한 공기, 청정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동차 매연이 없으니까 깨끗해지겠죠. 오케이.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심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케이. 서울 같은 데는 뭐 어떻게도 합니까? 노후 경유차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뉴스 보고 하세요.
미세먼지 심하고 이러면 서울 지역에 노후 경유차, 디젤차라고 하는 거. 전기자동차 말고요. 휘발유 말고요. 디젤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경유라고 하는 거. 오케이. 예? 경유차 이제 서울에 들어가는 거 불법이라고 해요. 예예. 그렇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하죠. 아예. 진짜. 그러니까 서울 가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 제가 병원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 아빠 절대 안 가시겠네요. 어디를? 서울 안 간다. 차 타고 서울 절대 안 간다. Hey, because of this fact, 노후 경유차는 오래된 경유차입니다. 니네 아빠 차는 새삐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Hey, 그래서 이러한 사실, 40%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으로 또는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간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고급스러운 공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now, 지금쯤이면 you may guess, 여러분들이 뭐 할지도 모르겠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추측할지도 모르겠어, 무엇을 이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것을 지금쯤이면 맞췄을지도 모르겠어, 겁 만드는 대시죠, 이 나라는 네덜란드다라는 것을 guess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왕이, 자전거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저 자전거가 제리고 40% 이상의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사이클 투 워크 홀 스쿨하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공기가 엄청 깨끗해. 이제 지금쯤이면 이 나라가 저 네덜란드라는 사실을 게스하고 있지 않겠니? 그럴 것 같은데 오케이, 맞단 얘기죠. The name Netherlands means. 그 다음 부분은 네덜란드란 나라의 이름이죠. 이름이 왜 이런 뜻인지. 그래서 그 이름 네덜란드는 뭐 한다? 의미한다. 무슨 뜻을 의미한다? 낮은 땅. 됐습니까? 네덜란드는 무슨 뜻이다? 낮은 땅. 저지대란 뜻이란 말이야. 저지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왜 저지대란 이름이 붙었는지 보면 되겠죠? 누가? Over its land. 그 국토의 하면 되겠죠. 국토의. 네덜란드의 대신 왔습니다. 네덜란드의 국토의 몇 퍼센트가? 절반 정도가 is less than 1 meter. 뭐보다 더 적다? 1미터보다 더 적다. 뭐 위로? 해수면 위로. 그렇죠. 해수면 위로 1미터보다 더 낮은 지역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깐당깐당하게 깐당깐당하게 물 위에 있단 말이야. 바다 위에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죠. Even the highest hill is 323 meters high.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그 언덕이 꼴랑 몇 미터밖에 안 된다? 323미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제일 높은 곳죠. 네덜란드에서 제일 높은 산 323미터. 금호산이 몇 미터인 것 같아요? 몰라요. 50미터? 50미터? 너무 책도 없잖아. 597미터. 597미터. 576미터. 아, 어? 금호산보다 훨씬 난데? 976미터네요, 금호산. 그러니까. 네? 576미터예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아, 그 한라산 얘기하겠지. 제주도. 1950. 와. 백두산은요? 백두산은요? 시끄럽고요. 백두산만 네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 금호산도 900m가 넘는데 여기에는 나라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산이 323m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도 꼴랑해야 323m밖에 안 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오르막이 많겠어 적겠어? 그래서 왜 원인과 결과라 했죠 아까 써. 그래서 제일 뭐 뭐야 나 국토의 50%가 저 해수면 위로 1m보다 less than 더 적게 조금밖에 안 올라와 있고 1m보다 더 낮고 제일 높아봤자 323m인 게 원인에서 그래서 어떻다 매우 쉽다 이건 해석하지 않는다 해도 가짜 주어는 매우 쉽습니다. 무엇이 돌아다니는 것이 뭘 타고 자전거를 타고 on a bicycle 한 상태로 to move around 하는 것이 very easy합니다. 엄청 쉬워요. 됐습니까? Besides 게다가 this country is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Bicycle friendly.
그렇죠. This country is bicycle friendly죠. 왜 bicycle friendly 일단 뜻은 뭐예요? 그렇죠. 뭐 친화적인? 그렇죠. bicycle friendly의 뜻은 자전거 친화적인이죠. 게다가 이 나라가 자전거 친화적입니다. 자, 여기 bicycle friendly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장 앞에 있던가요? 뒤에 있던가요? 뒤에 있죠. 그쵸? 이 나라가 자전거 친화적입니다 해놓고 여기 뒤에 almost every town and city has bike lanes. 거의 모든 동네나 또는 도시가 뭘 가지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갖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they also have. they는 네덜란드 더치 피플 대신 왔습니다. 네덜란드인들 대신 왔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또한 가지고 있답니다. 뭐를 가지고 있답니까? Many 은 자동차 없는 구역. 있습니까? 오케이. 구역은 구역인데 누가 뭐 받지 못하는 cars are not allowed 못하는 차가 허락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 없는 많은 구역을 가지고 있다. 뭐 구미에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몇 번 도로? 4번 2번 도로죠. 그렇죠. 2번 도로에 토요일 일요일 날 차가 못 들어가죠. 근데 저번에 막 날이 쳤는데. 그러니까 막 저 뭐 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2번 도로가 어딘지를 모른다. 너 주혁이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거기. 시내. 어? 주혁이. 아니 주혁이 남혁이라 그래. 아. 주혁이. 얘 2번 도로가 어딘지 모른대. 너 약간 나갔다. 나도 중학교 때 2번 도로가 어딘지 몰랐는데. 나 집이 공단이었어. 그렇습니까? 지명은 외국단이잖아. 깡촌이었어 집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for these reasons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대요? 이동을 한대죠. 여기 여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move의 뜻입니다. 돌아다닌다, 트래블이 여행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동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한다. 뭘 타고서? 자전거 타고서. 뭐 대신에? 차 대신에. 그럼 이러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온 이유는 뭐예요? 땅이 낮아서. 네? 땅이 낮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겁니까? 거기서 더 가야죠. 동네나 도시에는 These reasons의 첫 번째. These reasons의 첫 번째는 뭐? 이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데 첫 번째 이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떻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여기 있죠? Almost every town and city has a bike lane. 대부분의 또 어떤 또 도시나 동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뭐? They also have many car-free areas where cars are not allowed.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못 간대. 왜 못 간대? Car-free area입니다. 여기 차 못 들어와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껏 차 타고 갔는데 그렇죠? 먼 곳에 차를 세워놓고 뭐 해야 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올 것 같으면 차 타고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그래서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첫 번째 it'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쉽기 때문에 두 번째 almost every town has bike lanes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뭐? many car-free areas where cars are not allowed 자동차가 허용되지 않는 많은 자동차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차 대신에 자전거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가짜 주어라 했죠. 진짜 주어는 여기 있고요. The people called the Netherlands the land. 그래서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자전거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됐습니다. 가져오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 네덜란드가 자전거 타기에 편리한 지형적 이유를 우리말로 쓰세요. 그래서 23m라서 매우 어떤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낮고 평탄한 지형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때서 지형이 평탄해서 그 말은 뭐가 적어서 이 적어서 오르막이 적어서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It is very easy. 뭐가요? Around on a bicycle.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외 정책적 이유는 뭐가 있나요? 정책적 이유. 바이크 레인즈가 깔려 있고 에리어즈가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답이 못 들어가죠? 네덜 앞에는 더 네덜란드 이즈가 생겼겠죠. 그러면 더 네덜란드 이즈 베리 컴포터블 포 투어리스트는 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 위해 매우 어떻다? 매우 편안하다. 매우 편리하다. 여행자 친화적입니까? 오케이. 그럼 네덜란드 이즈 페이머스. 네덜란드가 어떻다? 유명하다. For beautiful places. 뭐 때문에? 아름다운 장소 때문에. 아름다운 뭐 어떤 관광지 때문에 유명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Netherlands is free from cars. 뭐가 없대요? 차가 없대요. 차가 아예 없단 얘기니까 아닌 거죠. 차가 적은 거죠. 카, 이거는 free from. Free from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Free from 바꿔 쓸 수 있는 건 오 눈치챘어요. Without죠. Without cars. Free from cars. 그리고 여기서 낸 숙제는 free가 I am free 하면 I am not busy죠. 그러니까 무슨 뜻도 있고 free는 한가한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자유로운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무엇이 없는 이란 뜻도 있죠. 자유는 프리덤이고요. 이건 명사고요. 프리는 형용사죠. 그래서 프리는 are you busy this afternoon? No, I'm free. 할 때는 너 바쁘냐 했는데 나는 한가해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the man is free now.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다. Free soul 한 뭐예요? Free soul. 자유로운. 그렇죠. 자유로운 영혼이겠죠. 그다음에 뭐 sugar free 한 뭐예요? Sugar free. 설탕. 그렇죠. 설탕이 없는. 여기서는 free from cars에서 차가 없는이죠. 근데 얘가 답이 안 돼. 얘를 고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는 아예 차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good. Netherlands is good at making green product. Green product가 뭐든가요? 친환경 상품. 그렇죠. 친환경 상품이죠. 녹색 상품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덜란드 구렛 비구대삼은 뭐뭐를 잘한다는데 네덜란드가 뭐 하기를 잘한답니까? 친환경 상품 만들기를 잘한다. 아니죠. 오케이. 네덜란드가 어떻다? 바이시클 프렌들리. 자전거 친화적이라는 증거 몇 가지? 두 가지 바이크 레인즈와 자전거 전용 도로와 그 다음에 many car free areas가 바이크 friendly 자전거 친화적인 증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초이야 위에 거는 because야 because of야 뭐라고? because.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건 그러면 because of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James felt so sad. 제임스가 뭐 했답니까? 매우 슬퍼했대죠. 매우 슬퍼했다. 뭐 느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매우 슬퍼했다.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is. 그렇죠. 됐습니까? feel 뒤에 무슨 시니까? 그렇죠. feel 뒤에 어떤 슬픔은 be 뒤에 어떤 시 온 거 똑같다. James was so sad. 슬펐다. 오케이. His dog died의 뜻은? 그의 개가 죽었다. 그렇죠. 그의 개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어가 뭐했다? 동사했다 이 말이죠. 주어가 얼어 죽었다 이 말이죠.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초기가 그렇게 너무 무섭게 노력을 하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누가 뭐 한다가 온다 했죠. 누가 뭐 했기 때문에 하려니까 because고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s 이런 것들도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James Fairson said as his dog died. James Fairson said since his dog died. 죽었기 때문에. 근데 밑에는 the noise의 뜻은 그 소음이죠. 그럼 이 말은 어떤 것이야? 누가 뭐뭐 했다야? 어떤 것.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뭐 쓴다? Because of the noise. 그 소음 때문에 I couldn't sleep. 나는 잘 수가? 언제? 어젯밤에.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 그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막 술 마시면서 막 하하호호 하하호호 막 이러는 거 아니죠? 그니까? 오케이. 말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오케이. 오케이. 초이는 뭐 밤에 시끄러워서 못 자고 뭐 이런 경험 없습니까? 오케이. 머리만 다음 잔다?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다빈이는? 아 저는 제가 늦게 자요. 아 내가 제일 늦게 자기 때문에. 어. 동이. 어. 엄마가 부탁해요. 동이는? 자가 있습니다. 어? 잘 없잖아요. 네가 집에 잘 없다고? 아니 다들 없잖아. 아 다들 집에 안 들어와? 아니, 엄마 방에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밭에가 있고. 밭에가 있고. 있고. 아니 밤에도 밭에 계셔? 그거 알 거 아니야. 김현수하고 되게 늦게 들어서요. 아 그래? 아 저 엄마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너 혼자 있어? 이제 내 엄마랑 둘인데 엄마랑 방에 있고 너네. 서로 관계를 뭐야 서로 상관을 하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네요. 오케이 25 갑니다. 하나 더 하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25에서는 뭐 했느냐 25 오케이 okay, 일단 다시 한번 더 읽고 갈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number 25 카테고리 culture가 뭔데 문화 그렇죠. 타이틀은 different dating cultures. 오케이 okay, different한 dating cultures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읽을 필요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팅 김다솔 둘 중 뭐? 공명사. 공명사라는 말은 좋아하는 것. 그렇죠. 데이트하 것. 그럼 왜 예를 들어서 데이팅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요. 데이팅 피플 하고 데이팅 컬처 데이트. 데이트는 뭐 날짜란 뜻도 있지만 뭐 하다 데이트 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데이팅 피플은 뭐예요? 데이트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 데이트하는 사람들. 데이트가 데이트 하던데 데이 뭐뭐 하는이 됐단 얘기는 동사가 뭐 됐단 얘기야? 그렇죠. 어떤 시 됐단 얘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 동명사라 그래, 현재 분사라 그래. 현재 분사. 그렇죠. 데이팅 피플 할 때 데이팅은 현재 분사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니까, 데이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데이팅 컬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컬처 오브 데이. 뭐 컬처 오브 데이팅. 그래서 뭐의 뭐? 하는 것의 문화. 됐습니까? 오브 뭐니까?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와야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 데이트하는 문화. 됐습니까? 문화가 데이트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데이트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 라고 하는 말. 가 데이트하는 것의 문화. 이런 ing를 보고 그러면 이 데이팅 컬처에서 할 때 데이팅은 러닝맨 할 때 러닝이야? 러닝머신 할 때 러닝이야? 러닝머신. 그렇죠. 러닝머신 할 때의 러닝인 거죠. 됐습니까? 네. 뛰고 있는 기계야? 뛰는 것을 위한 기계야? 뛰는 것을 위한 기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야 데이팅은 둘 중 뭐? 동명사죠. 데이트하 것은 usually a group event in Europe. 유럽에서 보통 집단 이벤트다. 때로 몰려서 한단 말이죠. 그니까 그다음 뭐 들어가고요. In Finland. 그래서 초희야 about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고?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대략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대략 이란 뜻이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어라운드라고 했었죠 이것도 조사해보란 얘기 안 했다고 또 모르고 있죠 오케이 About 30 teens may go to a movie together 대략 30명의 10대들이죠 대략 30명 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저 한 반에 통째로 간다는 얘기인 거네 지금 아? 그 다음에 김다솔 메이는 1번이야 2번이야 뭐뭐 할 것이다도 있었어 메이가 추측이죠 추측 추측이면 해석 어떻게 한다 했어 이거 또 모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핀란드에서는 대략 30명의 10대들이 may go to movie together 함께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갈 수도 있다 가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추측이죠 추측의 may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의 may 추측의 may 갈지도 모른다의 may 영화 보러 함께 갈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답이나 컴온 무슨 뜻이고 흔한 같은 말은 그렇죠 유주얼 있죠 유주얼 유주얼리는 어디신데요 슬럼버 파티즈 알 유저 컴온 흔하다 또 뭐 이거 말고도 노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멀 노멀 일반적인 평범한 게임 무기 등급들이 너무 레어 그렇죠 노멀 레어 레어템 레어템 드문템 아니야 전 전설이 제일 레전더리템 오케이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Boys and girls gather for a party at somebody's home and sleep together 네 그래서 동희야 여기는 네? 뭔 일이 일어났니 거기서 거기서 있어요. 응. 제실 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다 단체로 안 돼. 아니 아니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 동의의 대여에 대한 얘기. Somebody's home. Somebody's home. 이건 아니죠? 오케이. Somebody's home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sleep it이야? 어? 아하. Somebody's home 맞기 그렇죠 뭐 at the somebody's home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잖아 어디 어디에서 여기에 대여가 거기에서죠 거기에서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집에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무엇 잡니까 어디 잡니까 누군가 학스쿨은 what이죠 명사죠 학교에서는 뭐야 학교에서 at school 해야죠 그러니까 at the school 하면 학교에 뭐 다른 볼륨을 관계죠 오케이 학교에 갈 일이 잘 없죠 가기 싫죠 네 오케이 저때도 그 집에서 형님이 휴일이 3일이었으면 좋겠다 인이란 teenage boys and girls are not allowed to date 그래서 초이야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니? 세 번째 녀석이죠 are not allowed니까 allow의 뜻이 뭐라고? 허락하다죠 그러면 boys and girls가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뭐라고 야 안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란 말이야 이거 입장 맡긴 어떤 시니까 뭐 받지 못한다 허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허락받지 않는 못한다죠 이거 are not allowed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한 단어로 자 그 다음에 투 데이트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미스터 신과장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브리핑 해주십시오 신과장님 네 저예요 신과장님 이거는 이거는 명사적 명사적 꼽이란 얘기는 데이트하는 것이다 어? 여기 데이트하는 것이다
20대 소년과 소녀들을 데이트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다빈아, 데이트하는 것이라는데 맞아? 아니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정법이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참 배우고 있는 무슨 정법? 명사정법. 왜 네가 한 거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선생님 한 거 틀리다 했잖아. 내가 언제 틀리다 그랬어? 제가 틀려봤으니까 내가 틀렸다 했잖아. 내가 언제 틀렸다 그랬어? 아니 틀렸다 봐. 틀렸다 맞아? 확실해? 그랬지. 내가 언제 틀렸다 그랬어? 앞에서 틀렸다 한 번에 하고 이제 의심이 나는 거. 너무 하도 말 것 같고. 네, 그래서 1항에서는 10대 남녀 아이들이 데이트한 것을 뭐 받지 못한다? 허락받지 못한다. 명사정법이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서 몇 가지. 10대 남녀 아이들이 데이트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면 데이트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꿀 수 있을까? 텐트. 또 뭐? Can't, must, must not이죠. 그러니까 in이란 they must not date보다는 can't date가 더 낫겠네요. They can't date. 또 can't 대신에 또 뭐도 있다? May not도 있죠. They may not date. 허락이야 추측이야 may? 허락이죠. They may not date. They can't date. 데이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Be not allowed to 동사 원형은 뭐뭐한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뭐하고 똑같다? Can't do 또는 may not do 하고 똑같단 말이죠. 뭐뭐 하지 못한다. 이 may는 허락의 may이고 may not do니까 뭐뭐 하지 못한다 허락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아, 뭐, they must wait에서 must는 have to. 그렇죠. They have to wait. must가 무슨 뜻도 있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he must be a spy.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일 때는 have to로 바꿨을 수 없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의무를 표현할 때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have to나 has to로 바꿨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들은 기다려야만 한다. must의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they have to wait로 바꿨을 수 있다고 뭐 배울 때 배웠어요?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영어가 일본에서 온 것들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잘 우리 말이 아니니까 잘 안 읽죠. 저희가 다시 배워봅시다. 오케이. 가라 오면 이렇게 될 건데요. 하다시 도움시 너무 길잖아. 도움시 도울조자의 동사거든. 동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조동사거든. 그렇게 하자고. 너무 긴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썸인가요? 어, 그래서 어, 썸 뒤에 뭐가 생겼더니 일로 와. 도저히 안되겠어 내가 진짜. 너 딱밤 몇 대 지금 정립이야 오늘? 어, 이거까지 합치면 3대지?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세대만 때릴게. 왜? 맞잖아. 괜찮아. 형이 요새 많이 때려서 돌아갔다. 나 달려도 했어. 형이 맨날 오면은 버스 타고 가. 맞아. 진짜 슬프다 일단. 그래서 썸 뒤에 뭐 썸? 커플즈. 커플즈죠. 썸 뒤에 셀 수 있으면 이와 같이 뭐 복수형이죠. Some couples fall in love and marry, but some couples marry without lov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뭔 소리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얘기죠. 문화. 문화인데 어떤 문화? 다양한 데이트 문화죠. 다양한 데이트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For example 밖에 못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뭐겠다?
however가 되는 거죠. 어머나. 그것도 틀리죠, 그쵸? 오케이. Dating is usually a group event in Europe. 그래서 데이트하 동명사는 보통 뭐다? 집단 행사다. 그룹 이벤트다. 어느 동네에선? 유럽에선. 됐습니까? 데이트는 유럽에선 집단적으로 단체로 하는, 단체 미팅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for example, 왜 오냐 하면, 어느 동네에 예를 들고 있어? 그렇죠. 핀란드에 예를 들고 있잖아. In Finland. For example, in Finland.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이러고 있죠? About early teens. 대략 30명의 10대들이 make it go to a movie. 뭐 할 수도 있다? 영화 보러 갈 수도 있다. 뭐에 메이? 가능성이죠. 추측. 추측이라고 했었죠. 추측에 갈지도 모른다. 한꺼번에. 됐습니까? 30명이, 15명, 남자 15명, 여자가 한꺼번에 영화 보러 갈 수도 있대요. 됐습니까? 영화관 좋겠다. 괜찮아요. 됐습니까? 자, in Italy, 핀란드 어디에 있는 나라? 유럽에 있죠. 이탈리, 이탈리 어디에 있는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 계속해서 유럽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는 먼 핀란드였고, in 핀란드였고, 이번엔 in Italy and Switzerland.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는 slumber parties are common. 뭐가 어떻다? 티가 일반적이다. 있습니다. Boys and girls together. 남자 여자애들이 뭐 한대요? 모인대죠? 왜? 파티를 위해. For a party. 어디에서? At somebody's home. 그렇죠. 어떤 사람의 집에서. And 뒤에 생략된 말은 and day. 됐습니까? And they sleep. 그리고 걔들이 거기에서 잠을 잔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여서 파티하다가, 그쵸? 엄마 아빠 몰래, 그쵸? 막 술 마시고, 그쵸? 잠들고 막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예? 미쳤습니까? However의 정상적인 위치는 어디가 좋다? 여기죠. 됐습니까? However in Arabic world. 그래서 however는 어떨 때 써요? 대조할 때 쓰죠. 서로 상반된 얘기할 때.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는? 아랍권에서는. 주로 아랍권 종교는 뭐예요? 이슬람교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엄격하기로 유명하고, 뭐 여자 뭐 좀 심한데는 뭐 여자들이 히잡 쓰고 얼굴 뭐 눈만 보여야 된다 뭐 이러고, 운전도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됐습니까? 오케이. Things are different. 모든 일이 어떻다? 다르다. 오케이. 아랍권에 있는 한 나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In Iran. 어느 동네에선? 이란에서는. 이란은 아랍권에 있는 나라죠. 오케이. Teenage boys and girls are not allowed to date. 그래서 10대의 남녀 아이들이 뭐 받지 못한다? 허락받지 못한다. 데이트하? 그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국이고 can't date죠. 데이트를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They must wait. 그들은 뭐 해야만 한다? 기다려. 됐습니까? Okay. When they become adults, 그들이 뭐 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네, however,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their families introduce, 그들의 가족이 뭐 해준답니까? 그렇죠. 누구를? 어린 사람. 누구에게? 서로에게. To each other, 서로에게 젊은 사람들을 introduce,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뭐 한다? 선을 본다는 얘기인 거죠, 선. 면회 결혼 따윈 없다. 무조건 뭐하고? 선 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됐습니까? Some couples fall in love and marry.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뭐하고 뭐한다?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다. But 그러나 some couple marry. 어떤 커플들은 뭐한다? 결혼한다. 뭐 없이? 그렇죠.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 둘이 뭐하고 있겠어 지금? 그냥 눈 마주치고 있겠죠? 아닌데. 아니에요. 더 붙어야지 그거죠. 뭐 침 뱉고 있을지도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Which set of words? 어느 묶음의 단어들이 말이죠. 어느 묶음의 단어들이 뭐하니 가장 잘 fit 뭐하다겠어? 어울리다겠죠. 들어맞다. In the blank. 오케이. 그래서 besides는 전에도 만나봤죠. besides 뭐였어? 게다가였죠. beside는 뭐였더라? 뭐뭐 옆에. as a result는 뭐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좀.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단체 행사예요. 예를 들어 핀란드에선 예를 들어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이거. 그러나 아랍권에서는 5번이죠. 이런 거 틀린 사람 있습니까? 저요. 네. Match your dating culture. 그래서 매치 뭐 해줘라. 짝을 맞춰줘라. To the right country. 여기 right은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올바른이죠. 오른쪽 나라 아니죠. 올바른 나라. 그러니까 맞는 나라. 적합한 나라. 매치. 맞춰줘라. 데이팅 컬처를. 데이트하는 문화를 누구에게 적당한 나라와. Spend a night at a friend's house. Spend 뭐 한대요? 보냈다. 뭘 보낸대요? 밤을. 하룻밤을 어디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 나 그걸 보고 무슨 파티라 그래? 슬럼버 파티. 그래서 in Italy and Switzerland. 됐습니까? 그다음에 parents가 find 누가 뭐 해준답니까? 찾아준대죠. 네. A mate 무엇을? 짝꿍을 for their children 누구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메이트 짝꿍을 찾아주는 건 어느 동네? 이란이죠. Watch films together. 같이 영화 본대요. 몇 명이서? 대략 3명 정도가 떼지어 가서. 됐습니까? 단체 헤매 좀 할게요. 우리 반팅해요. 말하면서.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반팅, 뭐 남녀공학이니까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겠네. 뭐 반팅이요. 그쵸? 뭐 이쪽, 뭐 구미, 남중, 1학년 1반하고 뭐 송정 여중 2학년 안 되겠다. 1학년 3반하고. 아, 진짜 예, 재밌습니다.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 니네 아빠 재밌다 그러더라. 됐습니까? 이벤트는 어떤 행사나 사건이니까 something on something in that happens on a special day. 뭐한 happen 뭐하다? 일어나. On a special day 언제? 특별한 날에 일어난 일을 보고 행사를 하죠. Gather 뭐하다? 모이다. 모이다도 되고 모으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get together 뭐하다? 모이다. Things는 aspect가 그래서 뭐든가요? 모르겠어. 그쵸. 측면. 측면. 특징. All of the aspects. 그래서 모든 측면. Of a thing, 뭐의, of a situation, 뭐의 상황의 모든 면, 어떤 상황의 모든 부분. 그래서 things가 본문에 어디 나왔더라? In the Arabic world, however, things are different. 상황의 모든 면이 다 다르다. Allow, 뭐하다? Okay, let someone do something. Let 뭐하다? 허락하다. 둘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급행하게 내버려둬. 급행하게 내버려둬. 이러죠. 됐습니까? Okay, adult. 뭐? A person. 사람이죠. Who is fully grown. 뭐 해버린? Okay, 완전히 자란. Usually older than 20. 보통 20살 이상. Introduce 뭐하다? 소개하다. 그럼 introduction은 뭐예요? 소개. 그쵸. 무슨 형? 명사형. 우리형 아니고요. 어?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좀 화내지 마세요. 됐습니까? 소개하다. Tell 말해주는 거죠. To people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준답니까? 오케이, okay. for the first time. 몇 번째로? 처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무슨 뜻? 처음으로. 됐습니까? 처음으로 each other's name. 서로의 이름을 두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소개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가 작살이 났고요. 와, 이제 21에서 25 다 하면 되는 거. 오케이, okay. 이렇게 하고 뭐라 하겠어, 내가? 시어. 네? 아니요. 그렇죠. 망했다. 워크북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케이. 워크북 풀이 예정인데, 뭐 워크북도 다음 시간에 뭐 숙제인지 몰랐어요. 안 했어요. 이러면 특별 선물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너 참 뭐 오늘 정립한 거 어떻게 할까? 아까 it, that 가주어 진주어로 이제 하나 줄여서 이제 두 대 또 줄여주기 바래. 됐습니까? 시끄럽고요. 그다음에 그래머. 두 개 줄였으면은 한 개 중에서 두 개 줄였어. 오케이. 아,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 아빠 맞을래. 아빠 맞을래. 좋겠다. 아빠 맞을래. 빨리 펼쳐. 없어. 전세가 없어. 나 아빠 뭐 낳고 전세. 책이 없어? 나 책을 책에 학교에 선점이 써있고 사야 돼. 오케이, 잠깐 쉬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그래서 원급 비교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as와 as 사이에 무슨 시나 무슨 시에 어떤 시나 어찌 시,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을 써서 누구만큼만큼 뭐뭐한 또는 누구만큼 뭐뭐하게 as fast as 하면 누구만큼 빠르게 또는 누구만큼 빠른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갔을 때는 as 뿐만 아니라 not so as, not so as, not as, not so as. 그래서 not이 들어갔을 경우에만 앞에 있는 as 대신에 so를 쓸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영은 달리기만큼 건강에 좋아.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하면 되겠죠. as 그냥 수영은 너의 건강에 좋다. swimming is good for your health죠. swimming is good for your 원래는 수영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는 swimming is 여기다가 쓰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wimming is good for your health였죠. 근데 수영이 뭐 달리기만큼 좋다 하려니까 여기에 형용사가 여기 있죠. 네.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그래서 as 뒤에 비교 대상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그 다음에 뒤에 for your health라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란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세요. Swimming is good for your health였는데 Swimming is as good as 뒤에 비교 대상 as running 이런 식으로 수영은 건강만 아, 수영은 달리기만큼 달리기처럼 좋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란 말은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 하고 싶으면 India is not as big as China. 자, 이번에는 not이 들어갔죠? 네. 이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 인도가 중국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은 인도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죠. 중국이 인도보다 더 크다니까 China is, 그렇죠, bigger than India 하고 같은 얘기고, 인디아로 또 적어서 인디아 is smaller. 그렇죠, smaller than China 하고도 같죠. 자, 선생님이 비교 표현에 대해서 수업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비교 표현을 배우고 나면 얘랑 똑같은 뜻을 고르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배우기 시작하고 시험 문제 출제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오케이, 인도가 중국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는 인도는 중국보다 작다는 얘기고 중국이 인도보다 더 크다는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비교는 누구보다 더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는 원급이었는데 이번엔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이고, 비교급 만드는 방법은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이런 식으로 했었죠.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popular, more popular, most popula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자, 아빠는 엄마랑 비교하고 있죠. 엄마보다 어찌 더 일찍 어디로? 집으로 온다. 그래서 아빠가 옵니다. Dad comes. 어디로? Home. 어찌? Earlier than mom. 그리고 then에 대해서도 제발 이 then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 then은 뭐뭐보다지만 이 then은 그때 또 그렇다면 또 그 당시에 이런 뜻이었죠. 그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때면 at that moment 그렇다면이면 if so 그 당시에 아 참 그때랑 그 당시에 같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였죠.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있는 then하고 이 then하고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최상급 비교. 최상급은 특별하기 때문에 뭘 쓴다? 더를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the tallest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of the end 누구누구 들 중에서 라고 of the end 복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어디 어디에서 일 때 where에 대한 대답일 땐 in 어디 한다 했죠. 칼지 케이티는 누구 들 중에서 다섯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다. 우리 케이티는 가장 키 큰 소녀입니다. The tallest girl. 다섯 명 중에서 five. 오브디에 뭐 five girls라든지 뭐 five people이라든지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뭐뭐둘 중에서. 그 다음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린답니다. 그러면 그는 달립니다. He runs. 가장 빠르게 the fastest. 세계에서 the world. 어디 어디에서니까 이번엔 in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the book isn't so interesting. As the movie 이란 뜻이고 뜻은 뭐 그 책은 만큼이나 재밌지는 않다. 만큼이나 재밌지는 않다. 뭐만큼? 그렇죠. 책이 영화만큼 재밌지는 않아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뭐가 더 재밌단 얘기야? 영화. 그렇죠. 그러면 더 Then the book. Interesting. Then the book.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자, 이번엔 not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대신, as 대신 so를 쓸 수도 있다는 거. as를 써도 되고. The movie isn't as interesting as the book. Movie. 그 책은 영화만큼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영화가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is this hamster as cute as that one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 햄스터가 만큼이나 귀엽니 뭐만큼 저 햄스터만큼 one은 뭐 대신 왔다 that hamster 대신 왔죠. is this hamster as cute as that hamster 그 다음에 Kate doesn't study. 케이트는 공부하지 않죠. 그렇죠. as hard as Jack 누구만큼 열심히 잭만큼 열심히 공부하진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not 있으니까 잭 잭 studies harder than Kate. 결국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Kate는 doesn't study as hard as Jack. 잭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잭이 Kate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 motorbike. 모터바이크가 뭔지는 알죠? 네. 뭐예요? 오토바이죠. 모터바이크가 is as dangerous as the car. 그래서 오토바이가 만큼이나 위험하다. 뭐만큼? 차만큼. 오토바이는 차만큼 위험해요.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는? I don't usually eat as much as my sister. 뭐 여기에 don't 보고 뭔 얘기 하겠어요? My sister. Don't 여기 don't니까 뭔 얘기 하겠어요 그다음?
그렇죠. as 대신에 뭘 써도 된다? so를 써도 된다. I don't usually eat so much as my sister. 됐습니까? 나는 누구만큼 나의 여자 형제만큼 보통 많이 먹지는 않는다. 는 my sister usually eat more than me 또는 I. 됐습니까? 우리 시스터가 더 많이 먹는단 말이죠, 나보다. 나는 만큼이 나의 시스터만큼 많이 먹지는 않는다 했죠. I don't usually eat so much as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뭐 초이 동생이 하는 얘기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농담이고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김다솔이 하는 얘기인가? 네. 승빈이가 하는 얘기인가? 언니가. 너 시스터가. 아, 내가 더 많이 먹는다. I usually eat more than my sister. 자, 계속해서 어법상 발에 고쳐라. Tom isn't as tall as his brother. Tom은 그의 형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죠. Okay, his brother, Tom's brother is taller than Tom. 이거. Dave throw. Dave가 뭐 한다? 던진답니다. 뭐를? 공을. 그래서 여기에 not 있습니까? not이 없으니까 so가 아닌 as를 써야 된단 말이죠. as far as Peter. Dave는 Peter만큼 멀리 공을 던집니다 하고 싶으면 not이 없기 때문에 Dave throws the ball as far as Peter. far의 뜻은 멀리란 뜻이죠. 여기서 Dave는 Peter만큼 멀리 공을 던진다. 그 다음에 Mason's mouth is as small as Harry. 어디가 틀렸어요? Harry's mouth. 마우스까지 꼭 써야 되나요? 아니요. 생략? 그러면 왜 지금은 틀렸어요? 지금 뭐의 크기랑 이렇게 놔두면, 그렇죠. 입 크기랑 해리라는 사람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 그랬어요, 이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메이슨의 입은 해리의 입만큼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놔두면 메이슨의 입은 해리만큼 작다가 됐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입이 큰 거야? 아니면 누가 작은 거야? 뭐 이상한 문장. 어쨌든 이상한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비교했으면 입을 비교했으면 입을 비교해야지 입이랑 사람 크기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비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메이슨의 입은 해리의 입만큼 작다라고 해야지 메이슨의 입은 해리만큼 작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의 비교 대상 일치. 됐습니까? 비교 대상을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죠. 입이면 입을 비교해야죠. 마우스는 생략할 수 있고요. 입과 사람 크기를 비교시키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링컨에 알맞은 말을 써라. My house is large. 우리 집이 넓고 Ellen's house is large. Ellen's 집도 large 하니까 My house is as large as Ellen's house. house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house 어차피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s는 so로 바꿔 쓸 수 없죠. not이 없죠. 안 되고요. this black book is heavy. that white book is heavy. 이 까만색 책이 상자네 미안 박스. 이 까만색 상자가 무겁고 저 하얀색 상자가 무거우니까 이 까만색 상자는 저 하얀색 상자만큼 무겁다. This black box is heavy as that white box. as heavy as죠. 오케이. 그다음에 세라 gets up early. 세라가 일찍 일어나고 her sister gets up early. 그녀의 여자 형제도 일찍 일어나니까 세라 gets up as early as her sister. 세라는 그녀의 여자 형제만큼 일찍 일어난다. as large as heavy as early as 원급 as 비교급 비교 넘어갑니다.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럼 그 돼지가
그 개 보다 더 뚱뚱하다겠죠? 네. 그러면 the pig is better than the dog. fairer 할 때 주의할 점은 단모 단자니까 t를 그렇죠.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파란색 모자가 노란색 모자보다 더 좋다겠죠? 네. 그럼 파란색 모자가 더 좋아요. The blue cap is better than the yellow one. 그러니까 동일한 걸 반복시킬 때는 이렇게 one으로 대신 쓸 수 있다라는 거. SF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Space film. Science fiction의 줄임말이죠. Science는 과학이고요. Fiction은 반대말이 non-fiction이죠. Okay. 그래서 non-fiction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고, fiction은 뭐 꾸며낸 이야기죠. Fiction, non-fiction. 그럼 this story is based on true story 이러면 그건 뭐야? This movie is based on 이 영화는 기반하고 있습니다. True story. 그러면 그건 fiction이야, non-fiction이야? Non-fiction이겠죠. Okay. 어쨌든 공상과학, science fiction movies are more exciting than the action movies. 그니까.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가 더 신난다. 뭐보다 그 액션 영화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Country life is healthier than city life. 오케이. Country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나라란 뜻과 그 다음에 시골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선 시골이죠. city의 반대말로 쓰였으니까. 시골에서의 삶이 is healthier. 더 건강하게 좋다. 뭐보다 than city life. 도시의 삶보다. 그 다음에 Mr. Big is much richer than Mr. Miller. 그래서 빅 아저씨가 much의 뜻이 뭐다? 훨씬이라 했죠. 더는 여기 있고요. 더 부유하다. 훨씬 더 부유하다. 밀러 씨보다 빅 씨가 훨씬 더 부유하다. 그럼 머치에 대한 얘기. 훨씬 더 부유한. Much richer. Even richer. Still richer. Far richer. A lot richer. 그렇죠? 그래서 너 하나도 안 했으니까 딱 밤. 됐습니까? 왜? 맞잖아. 그쵸. 두 대에서 다시 세트 됐어. 맞습니까? 훨씬 5종 세트. Much richer, even richer, still richer, far richer, a lot richer.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는, 여기, 뭐는 집어넣을 수 없다. Very나, so는 원급이나 꾸며줘라, 니들은. 맞습니까? Very rich, so rich, much richer.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와 건축 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King building, Ace building, Hill building. 됐습니까? Hill building은 어디에 세워져 있겠어요? 언덕 위에 있겠죠. 뭐 힐빌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킹빌딩이 뭐 왕 위에 세워진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가 들어간 거 보니까 높이를 비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 높이와 킹빌딩의 높이와 그 다음에 에이스빌딩의 높이 됐습니까? 그러면 킹빌딩이 더 높아? 에이스빌딩이 더 높아? 킹빌딩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킹빌딩이 에이스빌딩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킹빌딩 is higher than eighth building. 그 다음에 에이스빌딩의 높이와 힐빌딩의 높이인데 지금 더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에이스빌딩은 14층이고 힐빌딩은 17층이니까 누가 더 낮아? 그렇죠. 에이스 빌딩이 더 낫다. 여기 낮은이 왔으니까 에이스 빌딩이 더 낫다라는 말이 오면 되겠네요. 에이스 빌딩이 더 낫습니다. 에이스 빌딩 is lower than hill buil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새 것이다. 에이스 빌딩이 새 건지 킹 빌딩이 새 건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스 빌딩은 2008년이고 힐 빌딩은 2000년이니까 누가 더 새 거야? 새삐죠. 그렇습니까? 이게 더 새삐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까지 뭐라고 해야 되냐? 에이스 빌딩이 더 새 거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에이스 빌딩 is newer than king building. 그렇죠. newer than king building. 그렇죠? N-E-W-E-R 하면 되겠죠. 더 새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엔 날 같다 라는 얘기죠. 힐 빌딩은
2000년이고 그 다음에 킹 빌딩은 2005년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낡았어? 힐 빌딩이 더 낡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힐 빌딩이 더 낡았어요. 힐 빌딩 is older than 킹 빌딩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us is slower than a taxi. 누가 어떻답니까? 버스가 택시보다 더 느리다. 그럼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빠르다. A taxi is faster than a bus. 그렇죠. Faster than a bus. 그래서 slower의 반대말 faster. 더 느린의 반대말은 더 빠른이죠. An hour is longer than a minute. 한 시간이 어떻다? 더 길다. 1분보다. 그러면 1분이 1시간보다 더 짧다. A minute is shorter than an hour. 더 긴 longer. 더 짧은 shorter. A village is smaller than a city. 그래서 동네가 도시보다 더 작다. 도시가 동네보다 더 크다. A city is bigger than a village. Bigger. 네, 너 그래서 더 작은 smaller, 더 큰 bigger, 서로 반대말 관계죠, opposite 관계죠. 오케이, 최상급 비교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